11개월 했는데 어때 느낌이? 아직 한 달 차 같네요. 늘 짜릿해? 짜릿하진 않고요. 망했네. 엄청 통곡했어요. 늦었구나 예송이. 다음에 보자고. 그래서 하나밖에 못 먹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아침 말고 밤 말고 정상적인 시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활동할 시간에. 그 랜덤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것도 묘미 아닐까? 근데 저 옆집 미나부에는 오후 시간대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건 본인들이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자기가 나오고 싶은 대로 나오는 거 아닐까? 랜덤으로? 아니야, 미나부가 웨이를 꼬셨어. 아 그래? 신용카드도 없고 웨이카드도 없는 새야 키키키. 조용! 조용! 조용띠! 쉿! 그 입 다물라. 조만 씨한테 배웠어. 뭘? 조용히 하는 뭐 조용조용 조용. 아 진짜 억울해. 조용띠 조만! 아 진짜 개 억울해. 어디서 무슨 병 걸려왔어요? 이런 이상한 병 걸렸어. 조용! 아, 억울하네. 이럴 거면 돈 줘라. 아, 저런 짜친거 안 해요. 까이까이까이까이까이까이. 저 정도는 아니에요. 조용 필충만이 뭐야 도대체. 조용 필충만. 조용 필충만. 아 예뻐야 진짜. 어디서 배운 거야. 누가 가르쳐주는 너 누구랑 노냐 요즘. 너 나랑 안 놀잖아. 거짓말하지 마. 충만님 옛날에 세아님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 11개월인데 소감 한마디. 몇개월지 11개월 됐어? 진짜? 곧 1년이지. 나쁘지 않아요. 잘 건져왔어. 어디 물가에 내놨나 보지? 어 아직도 걱정되긴 해. 세아한테 물어볼까? 11개월 했는데 어때 느낌이? 아직 한 달 차 같네요. 매번 새로워? 매번 새롭네요. 늘 짜릿해? 짜릿하진 않고요. 뭐가 그렇게 세월호? 11개월이면 이제 베테랑이지. 1년 했으면. 아직 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 아직 방송계에서 이렇게 하기엔 너무 마음이 순수하고 착하면 안 되는데 남도 속일 줄 알아야 되는데 속이지도 못하고 잘 속아지기만 하고.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고. 잘 속는 건 좋아 근데. 왜냐면 여기는 속이고 싶은 사람이 많은 판이거든. 여기는 괴롭히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 판이고 속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판이라서 잘 속는다는 건 경쟁력이 될 수 있어. 귀엽다라거나 예쁘다라거나 하는 건 좀 뭐랄까 내가 판단하는 영역은 아니니까. 노 코멘트.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순수해요. 난 미쿠처럼? 아,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세아 코인 안 올라와 있나요? 세아 코인은 없어요. 세아를 검색해도 이상한 것만 나와. 세아 제빙기, 여아 원피스, 우호지만 다세 아동용. 다세 이런 느낌이네. 우세아니야. 오 필승 공깨이 아저씨. 세아 제빙기는 굿즈로 괜찮은데. 이 얼음이 얼음 감기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브레 하고 브레. 머리에다가 넣고 갈면 입에서 브레 나오는 거. 아니면 머리통 딱 열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얼음 넣은 다음에 입에서 브레. 나쁘지 않은데? 그런 거라면은 하나 가져봄직하다. 22요? 아이폰 샀다면서요? 아이폰 샀어. 그럼 아이폰 사지 왜 저걸 샀다? 내가 우리 방송 준비할 때 풍선이 S22가 제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어? 이 아이폰 누구 거지? 하고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풍선이가 엄청 좋아함. 어, 이 아이폰 누구 거야? 아이폰 같이 생겼네. 어? 아이폰 아니네? 갤럭시 20이네?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 풍선이 개좋아함. 입이 귀에 걸렸음. 오빠 기분 좋으라 웃게 말했으면서. 화엽. 누구랑 연애? 100억 차상가 필충만 vs 100억 빚쟁이 차은호. 차상가 옥동자는 안 돼? 왜 필충만 이꼬르 옥동자인가요? 옥동자로 하겠습니다. 그럼 옥동자로. 30초 하나 둘 셋. 연애 대상? 아니 100억 뒤지는데 어떻게 연애를 해? 어 아, 잠깐만 투표 끝나기 전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런 거 괜찮아요?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세아의 선택을 맞추는 거니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 무비권을 행사하겠어. 하나 둘 셋 오케이 끝. 좋았어요. 자 말씀해 주세요. 나 근데 아직도 고민 중이야. 연애 대상이지. 누구랑 연애할 것인가? 스킨십 어디까지예요? 키스까지인가요? 야 손만 잡고 자. 너 아예 같이 살아 안 되지 이거. 뭐야? 야 그러면은 차은우지. 차은우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차은우지. 우와 왜네요? 100억인데? 아, 뭐? 결혼할 건 아니잖아. 오. 100억 있는 100억 비디는 차은우라고 하십니다. 선택 완료. 내가 진짜 고민 좀 많이 해봤거든. 근데 아침에 눈 떴는데 여기까지. 진짜. 컷.
하루 종일 덥잖아. 팔이 잡으면 에어컨도 없어. 맞아, 할머니 집에 에어컨이 없어. 선풍기에 부채. 선풍기도 있잖아. 손가락 넣으면 그냥 다 들어가는 간격이 되게 넓은 선풍기에 이상한 양파망 같은 거 씌워놓으신단 말이야. 아... 금성 선풍기. 또 이게 약간 MBTI에 가까운 건데 선풍기가 돌아가잖아요? 손가락을 넣어보고 싶어. 아, 그럴 수 있지. 맞아. 그런 생각은 근데 누구나 해.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끄고 넣어. 맞아.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돌려보지 않냐? 손가락을 까딱까딱 해가지고. 그러면 얘가 안 돌아가. 헐, 대박이다. 40대? 그럼 슝슝슝 돌아가. 40년은 뒤로 간 토크라고?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제 안 들어가지, 손가락이. 선풍기가 촘촘해가지고 요즘 최신식은 그렇게 해놨더라고. 맞아. 안 들어가지, 이제. 그리고 심지어 날개 없는 것도 있잖아, 요즘. 오, 맞아. 내 손가락이 두껍다고? 아니야. 우리 집 선풍기는 이 간격이 좁고 이쪽으로 길어. 이 날 있는 쪽으로 이렇게. 약간 집중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손에 넣어도 거기까지 안 닿아. 집중돼서 멀리 가는 거. 빙, 짧은 거. 교무실만 시원하지? 글쎄. 교무실은 항상 시원해가지고 거기는 항상 담요가 있어. 아, 추워서 무릎 담요를 할지 여기야? 감기 걸리겠다. 맞아. 왔다 갔다 하면 그럼 온도차 때문에. 땡 그랬지. 땡 그랬지.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던 시절. 난 밟았는데. 그건 대체 어느 쪽이야? 선생님도 학기차 들고 다니던 그 시절. 회초리 들고 다녔는데. 회초리? 되게 그 유명한 회초리였어. 엄청 아프고 상처는 안 남고. 사진 안 찍었어? 선생님 회초리 들고 사진 안 찍었어? 애들이? 그게 뭔데? 사진을 그 찍어야죠. 선생님 때리시는 건가요? 이러면서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이러면서. 그때는 근데 뭔가 체벌이 당연시하게 여겨졌다 할까? 요즘에는 왜 학교에서 맞아 봤나 이거? 그때는 그냥 인사 안 하면은 꿀밥 맞고 뭐 맞고 회초리 맞고 방과 후 교실 한 번 안 가면은 회초리 맞고 그랬다고. 우리는 선생한테 맞았다 손 치지만 요즘 애들은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맞잖아. 원래 또래 애들이 더 무섭다고. 요즘 애들도 힘들다고. 지금 애들이 더 안 맞지 않을까? 응? 옛날에는 더 심하지 않을까? 요즘에는 또 요즘에는 그게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힘겠지. 아, 코로나 때문에 안 맞나? 그럴 수도 있겠다. 너 얼굴은 안 와? 그렇겠다. 그 맨날 여기만 봐, 여기만. 맞네.